전남의 농민들은 진보당 김재현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. 농민들은 오늘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단체와 김 후보의 농민, 농업, 농촌 발전 대책에 일치하며 불법 투기의 농지 몰수와 농지 전수조사 등 제2의 농지개혁 공약 역시 농민들의 이해관계와 100% 일치한다며 진보당 김재현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. 진보당 김재현에 대한 지지를 넘어서 앞으로 진보당과 진보 정치가 농민과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그 엄중한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요구라고 깊이 엄숙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.